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9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오늘은 이제 막 70세가 되셨다는 분이 진료를 오셨었는데요. 10년 전에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땡기는 안면거상술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사례자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얼굴이 늙어 보여서 리프팅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불교를 믿으니까 관상학적으로 어쩌고저쩌고 그래갖고, 여기 관상성형이 부자연스럽지 않기에 자연스럽게 한다고 해서요. 리프팅을 10여 년 전에 강남의 유명한 선생님에게 한번 했는데, 여기 두피 안에인가? 조금 절개를 하고, 귀 옆쪽으로 하고, 귓볼 위쪽으로 절개를 해서, 볼 있는데 처진 살을 위로 잡아 당겨서 꿰맸어요. 그다음에 눈밑 애교살 있는데도 절개를 해서 밑에서 위로 치켜 올려야 눈밑 해가 잡힌다고 해갖고 눈 밑에까지 했거든요. 볼은 하늘색 화살표 방향으로 당기고 눈 밑은 빨간색 화살표 방향으로 수술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수술하시면서 이거는 한 6, 7년에 있으면 또한번 해줘야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 볼이 처져서 팔자 주름이 깊어지면서 인중이 길어 보이더라고요, 이제는. 하고 말씀을 하시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안면거상술 필요 없는 얼굴형이라는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얼굴살이 별로 없어서 불독살 처짐이 발생하지 않아 턱 라인이 살아있는 경우라든가, 코 옆꺼짐이나 입주위 함몰이 있거나, 대광대 근육의 수축으로 인한 함몰이 있는 경우에는 안면거상술의 효과가 적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만약 이 함몰된 부분에 필러를 넣던가 지방이식을 하게 되면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팽창이 되면서 입술 가로 길이가 줄어들고 인중이 더 길어져 나이 들어 보일 것입니다. 즉, 오늘 사례자분의 하얀색 타원형의 얼굴 외곽선은 달걀형으로 더 이상 땡겨서 젊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눈, 코, 입, 안고 비율이 예뻐져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하안검은 예전에 처진 눈밑을 안면거상술할 때 눈밑을 절개해서 현재 상태와 같이 잘 수술하여 놓았으므로 노란 점선 원 부분에 코, 인중, 입술의 하관을 젊게 만들면 되는데, 우선 길어진 인중 길이를 축소하면서 연예인 빈손각을 만들어주고, 이 꺼진 팔자주름과 입가주름을 펴주면서 입술과 입주위 함몰을 교정하여주면, 비록 나이 숫자는 70이라고 하더라도 입꼬리 올라간 예쁜 40대, 50대의 전 얼굴 비율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즉, 나이가 70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안면거상술로 턱 라인이 잘 살아있으면서 눈밑 라인도 애교살이 살아있고 하안검 처짐도 교정이 되었으므로 길어진 인중을 축소하고 입주위 함몰로 인한 팔자주름, 입가주름, 입꼬리 받침 지방이식을 하여주게 되면 한결 예쁜 70대 얼굴이 될수 있겠습니다. 나이가 들어 얼굴이 처졌다고 할때 대부분 생각하시는 것이 볼 처짐이기 때문에 이 페이스리프트, 즉 안면 거상술, 뭐 이런 리프팅 수술을 하면 젊어 보일 거라고 생각하시게 되는데요. 오늘 오신 사례자분의 경우 이미 10년 전에 안면 거상술을 받으신 분이므로 이 얼굴의 외곽선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였고, 눈, 코, 입, 안고 중에서도 뭐 하안검은 이미 수술이 잘 되었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미처 생각지 못했었던 부분, 즉 인중이 길어짐으로 인한 얼굴 중앙부 거상을 통한 팔자주름, 입가주름, 입주위 함몰 교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